제가 밤새도록 알아보고 고민하고 이것저것 생각도 해봤는데 큰 금액이 제가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든 금액이라서 네, 어제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진행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연락드렸고요. 그리고 CCTV는 제가 어제 확인하신 것도 알고 제 개인적으로 쓰는 사업용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비밀번호는 따로 공유를 안 하도록 하려고 전화드렸어요. 그리고 앞으로는 직접적인 연락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끊겠습니다. 7시 반쯤인 것 같습니다. 어제 저녁 7시 반쯤이요? 그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셨어요? 7시 반에 동영상을 확인했냐고요? 아니요, 7시 반부터 갇혀 있었던 거예요. 사장님이 철창에 가둬놓은 시간이 7시 반이에요? 왜 이렇게 일찍 가둬놓으셨어요? 어제 가게 문을 일찍 닫는 날이어서 일찍 닫는다고. 왜 일찍 닫으셨어요? 원래 밤 늦게까지 보고 가시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왜 이렇게 좁은 데 가둬놓으셨어요?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저희 애들이 안에서 지내는데, 작은 동안만 안에 있어도 괜찮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좁고 곰순이 몸만 누일 수 있도록 케이지를 그렇게 좁게 만들어 놓고 가둬 놓으시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답답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배변도 못하게 해 놓으셨잖아요. 그렇게 배변도 못하게 하니까 애가 자면서 배변하는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. 제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당연히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건데. 어제 하루 일찍 퇴근을 했고요. 그러면 7시 반 전에는 그렇게 뭐지? 가둬두지 않고 놀게 해줬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 거예요? 네, 따로 낮에 움직이거나 할 때는 가둬둔 적 없고요. 그 전날에는 그렇게 안 가둬놓았어요? 전날에도 가둬두셨습니다.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다음날은 괜찮았는데 괜찮아서 이제 7시경에 그렇게 가둬놓고 가신 거예요? 뭐열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위에만 뚫려 있는 거였죠. 접어놓고 뭐 완전 막힌 게 아니라 얼마든지 대가리로 치면은 그거 그냥 없어지는 거죠. 제가 케이블 타이로 묶어놨었고요. 네. 저희 집 강아지들도 아시다시피 점프를 되게 잘해서 네. 이제 뛰거나 이런 근데 거 했을 곰순이 보니까 아예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던데요? 그게 점프를 해서 위에 막혀있는 그거가 뜯어진 것 같아요. 네, 전날 왔는데 케이블 타이가 뜯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를 추가로 다시 묶었었거든요, 어제 나갈 때. 그래서 당연히 아니, 케이블 타이가 그 전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애가 빨리 틀어보고 싶어가지고 뜯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다 그렇게 아시면은 그 다음 날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?
그렇게 안 가둬두는 게 정상이잖아요. 네. 그리고 왜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시기까지 CCTV를 왜 한 번도 안 보셨어요? 제가 어제 일찍 나가면서 9시쯤에 CCTV를 한번 확인했었고요.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확인을 못했습니다. 그 9시에는 뛰어넘고 막 그런 현상이 없었다는 거네요? 9시에 봤었을 때는? 네. 그럼 그 9시부터 사장님이 오늘 출근하신 오전 11시 반까지 왜 CCTV를 한 번도 안 보셨어요? 그렇게 일찍 나가셔서 뭐 하셨어요? 어제 저녁을 먹고 놀이터 갔다 12시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네 새벽에는 친구랑 통화를 했습니다. 그리고 11시 반에 출근을 하신 거고요? 네, 아침에 그랬더니 찔려가지고 굳어있는 상태로 바닥에 거꾸로 뒤집힌 채로 굳어있었죠. 비도 한 방울도 안, 그냥 바람도 떠나니 비도 없었고요. 네. 갔더니 그 보내드린 사진처럼 그 상태로 굳어있었는데 그 얼굴이 바닥 쪽으로 있었는데요. 네. 붙어 있는 게 아니라 CCTV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은 괜찮았을 건데. 네. 이미 제가 몇 번 맡겨서 곰순이 성격도 아는데 왜 좁은 곳에 가둬놨는지 저는 그거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네. 왜요? 왜 그렇게 좁은데? 아니 애들 다 들어가 있으면 그냥 넓은 데 놔뒀어도 됐잖아요. 아니요 그냥 얘기해주세요. 제가 항상 공순이는 풀어서 지웠었는데요. 네. 그 풀어서 있을 때마다 아침마다 뛰어넘어서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지러울까봐. 네, 어지럴까봐 그런 것이죠. 항상 이제 기적이나 이런 거. 아, 그러니까 뭐 뜯을까봐. 뜯겨져 있었는데. 네. 그게 이번에 제가 가게 청소를 하면서 주방이랑 원래 분리돼 있던 공간들이 주방까지 전부 다 열려 있었거든요. 미용실이나. 그게 걱정되셔서 그렇겠구나. 네, 그 미용실이랑 이게 다 그냥 들어갈 수 있게끔 열려있는 상태여가지고 그 문이 열린 게 아니고요. 네. 아, 그러면 공순이는 아무런 조치도 못 받은 상태에서 7시 반부터 11시 반이면은 20시간 가까이를 혼자 있으면서 배변도 못하고 그렇게 낑낑대면서 죽은 거네요? 사장님이 잘못했다고 지금 100% 잘못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. 그러면 사장님은 어디까지 조치를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? 일단은
제주 한국인 탑승이 마감되겠어요. 어린이 7번. 7번 탑승으로 이용하세요. 탑승이 됐습니다. 1시 40분 출발 예정인 대한항공길 제가 운영을 했던 호텔 봉순이처럼 강아지를 이제 맡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말씀하세요. 듣고 있어요.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제가 같이 지내지 못하여 밤새도 지켜보지 못하는 거면 제가 그냥 호텔을 아예 안 운영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범순이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강아지를 가족을 이렇게 잃은 거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? 그거는 사장님이 다른 강아지한테는 할 수 있는 거고 저 지금 곰순이랑 저에 대한 피해에 대한 그런 걸 말씀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. 네, 그 부분은 제가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부장님이 판단을 해주시면 그대로 따르실 건가요? 제가 최대한 제가 최대한 보호자님 판단에 맞춰보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라서 제가 충분히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맞춰서 성찬이 얼마나 가능하신데요? 성찬이 얼마나 어떻게든 제가 최대한 맞춰서 안녕하세요. 네, 제가 그 밤새도록 알아보고 그 고민하고 이것저것 생각도 해봤는데 그 큰 금액이 제가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든 금액이라서 네, 어제 말씀하셨던 대로 멋대로 진행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연락드렸고요. 그리고 CCTV는 제가 어제 확인하신 것도 알고 제 개인적으로 쓰는 사업용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비밀번호는 따로 공유를 안 하도록 하려고 전화드렸어요. 그리고 앞으로는 직접적인 연락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